빵빵 걸은 애들 무조건 이기는 법 알려줄까? 어, 네. 이제 싹 내 누가 덤비는 무조건 이기는 법. 어, 네. 18살 기존세인 척을 하고 다니는데 아니거든요. 들킬까봐 너무 무서워요. 기존세인 척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? 아니, 제가 생긴 게 조금 순딩하게 생기진 않았고 골격이 있는 편이라서 키도 170이고 첫인상 딱 봤을 때 아, 얘 좀 살짝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? 근데 제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. 저 호구 같은 가시나 성격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마저 외적인 것만 보고 저를 피하다가 성격을 알게 되면은 돈 빌려가서 안 갚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이 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성격을 바꿨어요. 네가 좀 세본 척을 해보자. 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니까 애초에 빌려줄 일을 안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를 제가 장착하게 된 거예요. 저는 크게 잘난 거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성과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자애들 사이에서 질투를 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는 쟤 나 싫어하는 건가 어떡하지? 미움받기 싫은데? 이런 마인드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너 어쩌라고 바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조금 애들이 대놓고 아 좋겠다 공부 안 해도 성적 나오고 하면 이제 맞아 난 머리가 좋거든 타고났나봐 유전자가 살짝 우월한 것 같아 안 그래? 이런 식으로 받아치게 된 거예요. 근데 속으로는 덜덜덜덜덜덜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덜덜덜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살짝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릴스를 올리는데 하나 이제 조회수가 터진 게 있거든요. 에스크라는 게 있잖아요. 특유 애들 말투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은 애들이 아 근데 진짜 제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진짜 네. 고민이 존나 재미가 같아 저 알거든요? 근데 고민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개재미 같네 진짜 영상 하나 떴다고 잘난 체한다 이쁜 척한다 아닌데 전 제가 그렇게까지 잘나지 않은 걸 아느니까 근데 관종이니까 이쁜 척이라도 좀 해서 즐기고 싶은 거죠. 기존생인 척을 또 한 번 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났다 미안하다 이쁜 척 했는데 이뻐져 보이나 보다 아 야 이쁘게 봐줘서 고맙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하는데 더욱더 반발이 일어나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에게 상처 주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부분에서 네. 깝치고 다니는 게 없어? 없어요. 박하던 메타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하이킥 보내들 알아 너는 모를 텐데 이제 우리 때 지붕뚫고 하이킥 본 사람도 보면 알 거야. 이거를 박하더니 존나 만만해 보이니까 립 까만 거 치라고 까만 옷 입고 애들한테 막 그거 아니야 딱 그렇게 네. 해갖고서는 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? 진짜 개센 여자애가 저한테 너는 애들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에스크 안 지운 이유가 뭐야? 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상 하라고 왜 전교생한테 시비가 털려? 궁금한 게 너 물어볼게. 네. 뒷싸움 저렇게 해? 나 남자라 잘 모르거든. 저 정도로 심해? 그러니까 나 자꾸 이 친구한테 너가 뭐 한 거 없으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내 학창시절에도 그랬거든. 이런 기싸움한 애들이 여자들이 전부 그런 게 아니고 하는 애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존나게 했거든. 저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이런데 주변에서 저를 억가해요라는 고민들 보면은 항상 뒷얘기로 그 학교 애들이 나한테 DM이나 메일이나 보내가지고서는 얘 이런 애 아니에요 욕먹을 짓 했어요 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안해갖고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고요. 근데 확실히 저런 세상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. 아예 없는 건 아니야. 예전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어떤 고등학생 틱톡커분을 만나고 왔다. 근데 실물 보니까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.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채팅창에 그 친구랑 같은 학교로 수정되는 여자애가 여자애 같았어 말투가 딱. 아 그 혹시 피부 까만해요? 이런 채팅을 치는 거야. 저는 잠깐 봐갖고 피부가 까만지 안 까만지 모르겠고 한 번 봤는데 피부가 까맣다고 방송에서 말을 하겠습니까? 라고 하니까 아, 예, 누군지 알겠어요. 이런 애들 있긴 있어. 방송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, 친구야. 관중의 숙명이야, 이런 거는. 근데, 우리 또 기싸움 걸은 애들 무조건 이기는 법 알려줄까? 어, 네. 이제 싹, 내 누가 덤비는 무조건 이기는 법. 어, 네. 받아주지 마, 씨발. 그거 왜 받아주고 있어? 루시! 니가 거기 그렇게 하고 다쳐 받아주면서 거기다 니가 센 척 하고 있잖아, 지금. 속으로는 존나 긁혔으면서. 응? 나 안 긁혔는데? 어? 나 괜찮은데? 응? 너가 병신이랑 긁힌 거 아니야? 니도 긁히고 상대방은 니가 긁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긁혔는데 안 긁힌 척 하면서. 서로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. 이게 존나 유치한 짓거리라고. 무시하면 시비도 안 떨려. 너와 에스크에서 계속 시비 털린 이유가 뭔 줄 알아? 왜요? 에스크에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. 인간적으로 힘든 거 알아. 나도 악플 달리면 가끔 악플러한테 지랄하지 마세요 달았다가 죽은 적이야. 너 말아 씨발 존나 말아 나도. 근데 할 때마다 결과가 안 좋았어. 아무리 성격이 호구 같은 애더라도 욕먹으면 누가 화 안 내요. 그지? 그쵸. 그래서 약간 저도 살짝 성숙하지 못한 건 알지만. 그러니까 이게 너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.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제. 소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. 만약에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이상한 네. 루머가 돌거나 이러면
하면 어? 나 아닌데? 라고 얘기하는 건 필요하지. 아 네.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. 왜 예쁜 척하네?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애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고 근데 예쁜 건데? 야, 이제 하면은 씨발 더 하고 싶다고. 네 입장에서 안 그렇게 척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거 다 보여. 진짜 다른구나. 괜히 그런 거에 먹이 주지 말라고. 너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야. 나도 병목금 못 하고서는 후회한 적이 진짜 많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. 아 네.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. 그쵸 그쵸. 근데 이거를 병목금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해놓고 있으면 덜 한다고. 알겠어? 네. 그리고 진짜 기존 쎄들은 네. 그런 거에 상처 안 받는 게 기존 쎄야. 상처 안 받는 척한 애들이 아니고. 알았니? 네. 파이팅 해라. 난 특정되는 게 무서운 게 저 친구 특정되면은 기싸움 했다는 애들이 와갖고는 아닌데요? 그럴만 이유 있었는데요? 지 유일한 것만 얘기했네? 이런 뒤에 분명 올 것 같아. 저 친구가 진짜 그랬든 안 그랬든 맨날 와 진짜 그런 거.